밝혔는데요. 국내 HIV 바이러스 감염 경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동성 간 성 접촉 빈도가 늘어났는데 특히 10대만 봤을 때 93%가 동성 간 성 접촉으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용돈을 얻는데 대부분 성인과 동성 성 접촉으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323페이지를 보면 HIV, 에이즈 감염 경로로 밝혀진 사례의 99%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인데 전체 HIV 감염인의 91.7%가 남자고 동성애자 역학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남성 동성애자 간의 성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일 거라 판단된다고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만 동성애 통해서 에이즈 걸린다고 얘기 나온 거 아닙니다. 문재인 당선되고 나서 작년에도 10월 국정감사 때 이미 핸드폰 동성애자 앱을 통해서 10대 남학생이 학문 성매매 아르바이트 하면서 청소년 에이즈가 증가되며 에이즈 알약값 600만원, 입원비, 치료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이미 예방이 필요하다고 야당 의원이 주장했는데 올해 국정감사 때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학문 성교로 에이즈 걸릴 수 있다고 알리고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해도 동성결혼은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동성애를 왼손잡이와 유사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말한 이석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가 동성애랑 비슷합니까? 아니요. 대답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가요? 아니요. 왼손잡이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한다고 합니까? 아니요. 안 들리는데요? 아니요. 안 하죠. 저는 타고난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를 동성애자와 비유했을 때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잡이 제 자신이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오른손잡이니까 다수한테 불편 안 주려고 연습해서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수도꼭지 맞아도 오른손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오른손 사용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에 찬성하시나요? 동성에 대한 인식을 이성애처럼 만들려고 이런 축제 하는 거 아닐까요? 올해는 서울, 대구, 제주, 부산에서 했고 인천 퀴어 축제는 시민들 반대를 무산되었다가 10월 3일에 결국 퀴어 집회로 다시 하더군요. 내일은 광주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도 가까운 데서 자꾸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퀴어 축제에서 10대로 보이는 참가자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의 어른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보건제의와 국민보건저해와 늘어나는 국민 세금 부담 때문이라도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사진 여러분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 청년의 손에 흐르고 있는 피 보이시나요? 사진은
15, 3일 인천 고을동 퀴어 집회 반대하다가 다친 청년의 사진입니다. 다수 국민들도 인권이 있고 보호받아야 되는 국민입니다. 우리도 보호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혐오 세력입니까? 우리는 사회 질서를 지키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호하려는 보호 세력입니다. 평등만 외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보는 소위 진보라는 건 사람들은 기존 체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진보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꼭 지켜야 할 가치랑 사회 질서가 있습니다. 소수자, 감사합니다. 소수자, 외국인을 약자라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걸 어린 청소년들이 멋진 거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니까 저 기독교인 같나요? 아닙니다. 저 기독교인 아닙니다. 제주 예멘 난민 기사 보기 전까지 집회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이유는 영국 길거리에서 성경 전도를 하던 사람이 이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했다가 경찰에게 무력으로 진압당하는 거를 영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난민 문제랑 차별금지법이랑 관련이 있다고 느껴서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집회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정책 NAP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역시 애국시민 다우십니다. 국가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인데 8월 7일 문재인이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복지시설에서 종교 강요 시 벌금 300만 원이냐는 법안이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통과가 되면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으로 기독교인만 채용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히잡쓴 이슬람 여자가 와서 나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 뽑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으로 차별하거나 편견 조장하는 내용은 불법 정보에 포함해서 유통 금지시키는 법안도 입법 예고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중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억압하는 법안 아닙니까? 아, 네, 좀 어지럽네요. 국회의원들은 왜 대체 다수 국민에게 좋은 법을 안 만들고 소수자, 약자 위한다면서 성소수자, 외국인들한테 좋은 법을 계속 만드는 겁니까? 어르신들, 번거롭더라도 입법 예고 사이트 가서 반대 의견도 쓰시고 이런 악법 만들려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법 통과시키지 말라고 문자 메시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집회보다 투표를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린 유권자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동성애 반대, 난민 반대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정책 불만 있어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보수하려는 사람들이라서 보수 우파입니다. 저는 모태 오빠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보수 우파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거고 지금은 힘들지만 역사가 우리를 용기 있고 현명한 국민들로 기억할 것이라는 거를 믿습니다.